강원도 산림박물관은 국립민속박물관과 함께 2018년 K-뮤지엄 공동기획 순회전을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전시는 강원도의 동물민속을 조명하는 데 의가 있는데요. 크게 전시 주제가 강원도 호랑이와 멧돼지라는 점에서요. 1부는 강원도 호랑이와 관련된 민속 주제를 주제로 잡았고요. 2부에서는 강원도의 대표적인 생계의 수단인 사냥을 주제로 동물 민속과 관련된 여러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1부에서는 시베리아 호랑이 생태적인 정보와 이 호랑이가 갖고 있는 육맹과 기계의 상징으로 만들어진 우리 민속 자료들을 소개하는 코너로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호랑이의 생태적인 정보가 어떻게 우리 문화를 낳았는지를 전달하는 데 기획되었습니다. 2부에서는 멧돼지를 주제로 어떻게 사냥놀이가 공동체 문화 속에서 다양한 사냥 문화를 낳았는지를 볼 수 있는 전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3부에서는 이렇게 많은 동물들이 멸절되어진 가정들을 설명하면서 이런 동물들이 어떤 이유로 사라져갔고 우리 민속 속에서 어떻게 사라져갔는지를 가정을 볼 수 있도록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이 호랑이는 우리가 예로부터 범이라고 일컬어진 그 조선범 시베리아 종인데요. 국립수목원에서 94년 한중수교로 기증받은 호랑이입니다. 이 호랑이의 생태적 특징이 어떻게 그 우리 민족에 상징할 수 있는 어떤 대표적인 동물이 되었는지를 밝혀낼 수 있도록 이번에 실물 전시를 같이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베리아 호랑이의 생태적인 정보를 더 잘 알리기 위해서 민속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전시물을 소개하면 조선 민화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호랑이의 그런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생태적인 정보들은 고스란히 민속 정보가 되었는데요. 호랑이의 털로 만들어서 머리에 꽂는 호수로 사용됐던 전시물도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물로는 이경화 초상의 단호 흉배, 쌍호 흉배를 볼 수 있는데요. 호랑이는 관리의 간복에 그 당상간, 당하간의 그 무간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그려져 있습니다. 민가에서는 호랑이 부적을 집 앞 문 앞에 걸어서 액막음을 했는데요. 이런 호랑이의 부적들, 또 70년대에 유행했던 키치 문화라고 할 수 있는 이발소 그림들 속에서도 호랑이와 용맹과 기계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그 녹아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전시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2부 전시물에는 멧돼지와 관련된 전시물이 있는데요. 강원도에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1m 이상의 눈이 많이 오면 눈 속에 파묻힌 멧돼지를 사냥을 같이 했는데요. 이렇게 멧돼지를 공동으로 잡고 공동으로 분배하는 문화를 항병산 지역에서는 항병산 사냥놀이로 전승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강원도 산천의 대표적인 사냥 도구와 문화를 소개하는 코너로 전시실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제2부 사냥에 나서서에서 저희가 주목할 만한 사냥 도구, 사냥 예방 도구들을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저희가 호랑이의 호환을 두려워한 산촌 사람들이 대비책들을 설명해 드리면요. 그 느릅나무나 참나무 장닭발을 집안 문 앞에 걸어서 호랑이의 침입을 막기 위한 그 민가의 산촌 사람들의 노력들을 볼 수 있습니다. 3부 사라진 동물에 관련된 전시물입니다. 일제시대 때 호랑이, 표범, 대륙사슴 등 우리의 다양한 토종동물들이 많이 멸절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건 반달가슴곰인데요. 반달가슴곰은 설악산 외설악에서 마지막으로 야생에서 포획된 그 동물을 저희가 박제해서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대륙사슴 또한 일제강점기 해수구제 정책으로 멸절되었습니다. 여우는 양구에서 마지막으로 사체가 발견되어서 전시되어져 있는 건데요. 양구에서 발견된 마지막 그 여우 때문에 저희 강원도에서도 다양한 또 복원사업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반도에는 호랑이보다 많았던 게 표범이었습니다. 당시 해외 그 탐험가들이 한반도에 오면서 사냥에 대한 기록들을 외신 잡지책이라던가 이런 책 등에서 기록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들과 함께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전시가 동물 박제 전시만을 한다던가 호랑이와 관련된 다양한 민속 자료들만을 전시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번 전시는 강원도의 기록이 있는 동물 민속 자료들을 종합해서 전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많은 학생들이나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나라 호랑이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 기회에 시베리아 호랑이 조선범의 그 커다란 등치와 품격을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 산림박물관은 2002년 10월 31일 날 개관했는데요. 강원도 산림 전문 박물관으로서 제1 전시실에는 수필 체험관이라 그래서 강원도 백두대간에 서식한 동물박제들과 식이 동식물들이 전시되어져 있고요. 이 전시실에는 식물의 그 생태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3실에는 강원도의 산촌 사람들의 생활 도구와 민속 도구들이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또 4 전시실에는 강원도의 미래, 산림의 미래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사료들이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강원도 산림박물관은 학교 연계 교육 프로그램, 전시 연계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대상으로 산림박물관을 관람하고 공예 체험과 연계해서 학교의 교과랑 연계된 그 자연 생태들을 공부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공동기획전을 준비하면서 산림과학 주니어 도슨트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들이 박물관 공동기획전을 직접 준비하면서 전시 해설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저희 그 산림박물관은 함옥원 내에 다양한 동식물들을 관람하면서 역사가 주는 자료들을 함께 관람할 수 있는 강원도 유일의 전문 박물관입니다. 저희 산림박물관에 오셔서 꽃도 보고 동물 표본도 보고 즐거운 관람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